지금 안철수, 그 다음에 뭐 김동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과 어떤 합당 논의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사실 합당이 무산됐죠. 안철수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과거에 안철수는 좀 새로운 정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는 안철수를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결국은 합당에 실패하면서 뭐 본인이 독자 출마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독자 출마를 얘기할 때 안철수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지금 안철수 아무 볼품 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가 노리는 수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경우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경우에, 단 1%가 아쉬울 때인데, 자기는 아직도 한 2, 3%, 많게는 5%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합당을 실패했지만, 안철수가 그나마 느긋한 것은, 안철수는 나는 독자라도 출마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결국 나한테 결국 니들이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선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안철수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 안철수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게 바로 김동연 부총리예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 누가 봐도 안철수는 이제 기존 정치 세력입니다. 그럼 안철수에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안철수와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은 안철수가 우리가 마냥 비아냥거리고 웃고 그러지만 결국은 안철수가 나중에 가면요.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가 필요하는 순간이 와요. 정치라는 게 막바지 가면 갈수록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왜 51대 49의 싸움이니까. 그때 안철수는 오히려 자기의 지분을 늘리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 배후에는 김종인이 있다라는 방송을 한번 했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이가, 일부, 여러분들 보시면, 이준석을 흔드는 세력들을 가만 보면 친박 세력들이에요. 그쵸? 친박 세력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친박의 최고위원은 김재원이에요. 누가 봐도 김재원은 친박 중에 오리지널 친박이에요. 친박이 왜 그러면 이준석을 흔들까? 이준석은 누가 봐도 비박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던 사람이고 결국은 이준석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결국 제가 저런 얘기했죠. 김종인을 불러들여서 어떻게든지 김종인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를 보는 거군요. 만약에 이준석 체제로 쭉 가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뻔히 안 봐도 뻔하게 친박 세력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친박 세력이 이준석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홍준표가 딱 한마디 김종인 재등판 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게 바로 김재원을 겨냥한 거예요. 뭐냐? 아직도 정권 망치고 천방지축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봤죠? 김재원이가 아무래도 이거는 이대로 가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김재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에요. 그럼 이준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로 가자는 거거든요. 친박 세력들의 요구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러면 비대위로 가면 누가 봐도 저쪽에서는 김종인을 앞세울 거라고요. 김종인의 상극이 누구예요? 바로 홍준표예요. 홍준표 입당을 막았던 작자가 바로 김종인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기가 대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도 아니에요. 이준석 체제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지켜야만 친박과 거리를 두면서 유승민과의 경선을 통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의 비대위 체제를 바로 당대표 흔들지 말라 그러면서 홍준표가 지원사격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유승민은 뭘 보고 있냐? 지금 현재 홍준표가 국민의힘에서 한15% 나와요. 유승민이가 한 10점 몇 프로 나와요. 유승민이 노리는 것은 누구냐면 하태경이에요.
하태경과 유승민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조만간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태경이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하태경이는 지금보다는 차기 차차기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바른미래당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하태경이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현재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돌고 돌아 결국은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라고 봐요. 윤석열과 최재형이는 조연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은 어떻게든지 하태경이 한 2, 3% 나와요. 하태경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13.8 정도가 나오고 홍준표가 15% 된다 그러면 홍준표와 유승민이가 싸워볼 만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태경이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나 아니면 유승민의 좀 온화한 발언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로 홍준표와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 유승민과 하태경을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윤인숙이라는 사람 있죠. 예, 가짜 세입자, 그쵸? 가짜 임차인. 이 사람도 국민의힘 안에서 한2%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유승민과 연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결국은 유승민은 홍준표를 이기면 자기가 윤석열 정도는 날라가. 윤석열은,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왜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라도 홍준표를 이기려고 하냐. 누가 봐도, 자기네가 봐도 윤석열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자기네들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권 교체가 목표였다 그러면 굳이 빨리 윤석열을 국민의힘의 대선 열차에 타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밖에 윤석열이 있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 경선이 이슈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죽여도 안에서 죽이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을 밖에서 죽일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이 되기 때문에 역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시켜갖고 죽여버리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의 홍과 홍준표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김동연이의 대선 출마는요, 저는 김동연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린다고 생각해요. 김동연이 기존 정치권과의 선을 긋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김동연은 대선을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 정치 세력과 단절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는 다음 서울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대한 세력으로서 자기가 밖에서 김동연은 사실상 창당을 할 거예요. 창당을 해서 기존 세력과 선을 긋고 결국은 김동연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고 김동연이가 새로운 대한 세력, 결국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는, 김동연은 서울시장을 보고 인지도를 높이고, 왜 그러냐면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이 잡든 국민의힘이 잡든 나머지 세력들은 기존에서 좀 탈피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김동연은 서울시장을 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은 서울시장 노리고 나온 것이다.